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싫어했던 엑스에게에서 이재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경입니다. 저는 나를 싫어했던 엑스에게에서 우리 역할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제 영상 보면서 코멘터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 지금 봤어. 우리 계정이네? 아, 처음에는 우리 계정이구나. 헐. 나도 지금 내 프로필이네? 와, 진짜 디테일하다. 나 지금 봤어. 나도 지금 봤는데? 근데 진짜 사람 이름 모르는 게. 일단 안 부끄러웠어? 부끄러웠지. 준비했던 게 있나요? 복근 노출? 약간 그냥 그날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왔다? 아닌가? 그냥 김밥 준비해 주셨는데 그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이거 넘어지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내 촬영 초반이어서 약간 아직 이제 우리로 들어가기 전이었어서 내가 이때 막 넘어지면서 언니! 이러면서 넘어졌어. 맞아! 맞아! 아! 언니!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되게 당황했는데. 그래, 첫 만남에 전 우리가 얼빠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쵸? 그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감독님이 또 설명을 해주셨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가까이서 보니까 심쿵했던 포인트였지 않을까. 이제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사실 이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좀 너무 지나치게 밝고, 부담스러운 느낌, 일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져서 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예쁘네? 뭔가 막상 이렇게 좀 예쁜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니까 좀 당황스러웠겠지. 자기는 우리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뭔가 설레기 시작하니까 좀 부정하고 싶고 괜히 더 이렇게 밀치게 되는 게 있지 않았을까.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니야! 저는 이 장면 진짜 좋아해요. 언니 되게 예쁘게 나온다. 이거 너무 예쁘게 막 담아주셔서 진짜 싫어하네? No! 엄청 가까웠구나, 저게. 엄청 화나있네. No! 저것도 테이크 진짜 많이 갔는데. 맞아. 어땠어, 언니? 작작해, 말 들을 때? 그냥 뽀뽀할 생각밖에 없었지 않을까, 우리는? 나는 여기 장면, 되게 좋아. 맞아. 여기 그 여친 한 번에 깨우는 방법. 근데 이 장면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리얼하다고? 아, 맞아. 되게. 근데 사실 진짜 저희 찍을 때도 언니가 그냥 카메라 들고 정말 그냥 찍었거든요. 뭔가. 맞아. 그러니까 대본이 있긴 있는데 대사 플러스 저희 즉흥적인 그냥 뵙고 싶은 자세와 그런 말들을 다 했었어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이제도 웃겨. 미인이 뽀뽀하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사귀는 게, 이건 솔직히 아니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뽀뽀를 한 이 심리.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나쁘다 진짜. 우리는 정말 나빠. 이게 너무 웃겨. 이 바람피 딱 그거 할 때 내가 패대기 치는 거. 진짜 패대기. 나쁘잖아, 우리는. 아, 패대기 쳤네. 3년 정도 만났으면 헤어질 만도 하지. 안 그래?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둘 다 눈이 좀 빨개져 있어. 이때.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맞아. 우리야,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야. 이것도 되게 웃기네. 웃기다고? 우리가 한 행동을 봐야지. 이제 나한텐 너밖에 없어. 얘기하잖아. 네가 내 전부고 너한테도 그렇잖아. 나는 너밖에 없다고 하잖아. 말과 행동이 다른 여자. 우리가 헤어지는 거
근데 이건 좀 심했어.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그래. 난 이제 꺼져 줄 테니까 평생 혼자 살던 자리에 누가 하나 꼬셔서 진짜 나빴다. 네 말 뱉으면서도 나도 아팠어. 내 마음이. 내 집에 너 있는 거 불편하니까. 언니 되게 귀엽게 운다. 저는 계속 봐도 봐도 우리가 좀 나쁩니다. 좀 나쁘고. 왜지 이 배신받은 표정은? 약간 너무 무례한 장난을 많이 치니까 연인으로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돼, 언니는. 그래도 그 말이 너무 심했다. 저는 심했지 않아? 솔직히? 다 너 때문이잖아. 이건 좀 심하긴 그치? 했어. 뭐 헤어지는 이거 사랑 거랑. 아니어도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이 있었다. 네,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구독자가 늘어야지 또 우리가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맨날 근데 우리가 다 뺏어 먹잖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 좋은 거 해주고 그러려고 사람 만들었어. 할 말이 없네.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웃고 계실걸 지금? 지금도 좀 웃겨. 그치. 인사하는 것도 인사 이상하다고. 이 악플러들은 처단. 근데 너가 한 말이 더 아픈 듯? 봐봐, 학교도 안 갔대잖아. 진심이었던 거지. 이때 나는 언니한테 되게 놀랐던 게 슛 들어가고 막 한 20초 되는 시간 동안 밖에서 감정을 잡고 이렇게 딱 눈 멍이 상태로 들어왔잖아. 그때 뭐 무슨 생각했었어? 약간 그게 궁금했었어 나는. 무슨 생각? 응, 난 깜짝 놀랐거든 그때. 아, 언니를 진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내보낸 상태로 슛 들어갔잖아. 근데 딱 이렇게 문을 여는데 언니가 막 눈물 범벅인 상태로 들어와서 실제 약간 연기 반? 약간 진심 반으로 깜짝 놀랐었는데 되게 궁금했어. 언니가 무슨 생각했을까? 아 근데 일단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밖에서 감정을 잡을 시간을 좀 맞아, 넉넉하게 맞아. 주셔가지고 그리고 나는 일단 많이 울고 갔을 거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시나리오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전에 좀 많이 울고 들어가는 게 찍힐 때도 맞다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서 울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행히 너무 시간을 주셔가지고 잡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슬픈 생각한 것 같아. 그냥 슬픈 생각? 아 맞아. 아 근데 우리로서도 되게 맞지. 집중을 많이 했었고 이별 맞아. 후에 만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앞에는 눈을 못 보다가 이제 조금 용기를 가지고 진심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용 웃어주면 안 되냐고. 왜 우리의 감정이 눈을 못 보고? 일단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하면 사람이 눈을 못 보잖아요. 땅만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볼 용기가 안 나니까 움츠러든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눈을 못 보다가 이제도 근데 막 놀라고 받아주고 이러니까 조금 용기 생겨서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눈 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연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연기 반 진심 반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진짜 눈물 범벅인 상태로 막 이렇게 콧물 범벅. 아 맞아. 아니 맞아. 콧물도 많이 나와서 이제 진짜로 우니까. 사실 이제 입장에서도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얘를 불렀는데 갑자기 눈물 범벅인 상태로 오니까 그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얘를 어떻게 달래주지? 뭔가 이런 마음으로 어머 이게 사실 컷이 좀 오래 계속 했잖아 어쨌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머 우리도 조금 우리도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더 저돌적으로 변했어. 엄청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어 진짜. 뭔가 처음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어색하고 이랬는데 엉성했지 많이. 진짜 10번 가깝게 갔다. 아 근데 갔잖아. 10테이크 넘게 간 줄 알았는데 7테이크밖에 안 갔대. 진짜?
엄청 많이 한 느낌이었는데? 체감상 열 테이크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뭔가 네? 아 근데 또 화면으로 다시 풀백 해보니까 맞아 너무 좀 엉성해서 왜냐하면 오케이가 났지만 화면을 보고 참아 내 생각보다 나는 진짜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어 저때 아 진짜? 처음엔 부끄러운 마음이 컸는데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엄청 어렵다 어렵고 어려웠어 어떻게 하지? 막 머릿속이 되게 이 각도랑 막 이런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면서 했어야 돼가지고 아 진짜? 아니야 언니는? 마? 나 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아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아 맞아 너가 그때 힘들었어 막 이렇게 몸을 계속 지탱해야 코어의 됐어 코어의 힘 리드를 하잖아 캐스신을 리드하는 거에 대한 부담 아 저요? 아 그냥 첫 캐스신이어서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이거를 신경 쓰는 순간 또 뭔가 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언니가 하다 보니까 늘었어?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집중하게 되고 맞아 이건 찐 아니었어 찐? 그러니까 찐이었어 사실 뒤에는 다 애드립이었 맞아 원래 대본에는 맞아요. 카메라 있다 웃는다 까지 아무 감독님이 하고. 안 끊으셔가지고 근데 진짜 현실 웃음이었어 사실 이게 애드립이었는데 하고 웃겼어 그치? 너도 하고. 찐이었지? 진짜 웃겼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도 웃고 앞에 감동 다 빵쳐주셔가지고 웃고 계셔가지고 나는 저 애드립 쓸 수 있나? 이게 쓰일 줄은 맞아. 우리도 영상으로 확인하고 알았다 저는 이거 보고 예고편. 충격 먹었거든요 시즌2 이거 예고편 보고 그니까 섹시해 맞아 눈빛이 너무 저는 시즌2 내용을 몰랐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랑 너무 다른 느낌이니까 딱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 아, 시즌2 맞아. 예고편 약간 보고 어른이 나오셨지 우리는 애야? 약간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맞아. 담배 이렇게 하시고 진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부터 Q&A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온 질문을 이번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아, 나는 레드큐 채널의 다른 작품들도 재밌게 봤고 오디션을 왔는데 감독님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독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이 스태프분들과 같이 레드큐 퀴어 장르 작품을 찍는다고 하면 재밌게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오디션 붙어서 다행히 붙어가지고 나도 너처럼 전에 거 다 찾아보고 너무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오디션 붙어가지고 좋았지. 할 수가 있었지. 두 분의 얼굴 합이 좋다고 하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아, 뭐, 저도 인정하고. 사실 근데 언니 얼굴이 워낙 이미지가, 그러니까 누가 상대로 붙어도 되게 잘 어울릴 이미지여가지고. 그리고 좀 저희 둘이 되게 다르게 생겨가지고. 아, 맞아. 좀그 케미가 생겼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지금 나를 싫어했던 X에게 반응이 뜨거운데 예상하셨나요? 역할의 본체이신 배우님들의 연기가 호평일색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상 반 불안한 반? 뭔가 유튜버 컨셉이 되게 좀 신선하잖아. 좀 신선해서 아 이게 되게 시청자분들한테 새롭게 다가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레드큐 채널을 찾아보는데 워낙 전 작품 배우분들이 이미지도 너무 좋으시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래서 하기 전에 좀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뭐 약간 나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좀 나는 불안한 마음도 조금 더 컸던 것 같아. 언니는? 난 사실 반응이 뜨거운 것도 잘 몰랐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왜냐면 워낙 그 전작이 맞아. 조금 되게 엄청. 인기가 많았어서 맞아. 나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안했었던 게 있는 맞아, 것 같아. 맞아. 두 분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배역의 얼굴과 비슷했나요? 나는 비슷했어. 아. 뭔가 그 생각했던 강아지 똥? 강아지 똥도 그렇고 뭔가 단아함과 귀여움이 좀 합쳐져 있는 얼굴을 상상했는데 키는 좀 달랐어. 아, 나는 키? 키는 나랑 나보다 살짝 작을 줄 알았는데 언니가 살짝 커가지고 살짝? 제가 여긴 얼굴이 물어보셨으니까 얼굴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 아. 언니는? 근데 나도 비슷했어. 근데 아, 나는 나이가 그치. 나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 다음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처음 반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는 그거 첫 만남 얼빠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반했다. 너는? 내가 생각한 이제는 뭔가 한순간에 뽀린럼 약간 이런 건 없는데 어, 뭐? 뽀린럼 막 아. 완전 퐁당 이런 건 없는데 너 진짜 MG구나. 나 뭔 소리야. 그러니까 뽀린럼. 내가 생각할 때는 의자에서 넘어 이게 조명 달다 넘어질 때 되게 우리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 그때 뭔가 어? 얘 좀 예쁘다.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벽을 치려고 했던 거고 아. 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때부터 이제 아. 서서히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맞은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에게 진짜 심쿵했던 순간은? 야, 나부터? 너부터 해. 나는 언니가 그 촬영하기 전에 먼저 좀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을 먼저 줬었는데 맞아.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언니가 먼저 말도 놓으라고 막 말해주고 그래서 사실 아 되게 세심한 사람이구나 되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어쨌든 촬영하기 전이니까 이제로서 계속 몰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언니한테 카톡 오면 뭔가 미리 보기로 보면서 좀 막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아 진짜? 그래서 느렸구나 그냥 되게 조심스러웠지 어떻게 내가 말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되게 한 번 더 조심하고 되게 고마웠지 그리고 연락을 먼저 해줘서 사실 나는 딱 그런 것 같아 연기에 몰입할 때 되게 아기가 현장에서 되게 몰입 너무 이렇게 딱 이제 됐다가 딱 재경이 됐다 이런 순간들이 되게 너무 예뻐 보였던 것 같아. 키스씬 소감 알려주세요. 키스씬 TMI. 이게 저희가 정확히 7테이크였잖아요. 근데 사실 4테이크, 5테이크쯤에서 오케이가 났었지. 다들 퇴근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아쉽고 욕심이 좀 났기 때문에 오케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찍다 보니까 막차 시간 끝나서 감독님이 택시 태워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키스씬을 되게 오버타임해서 네, 공들여서 길게 찍었다. 엄청 되게 찍었지. 오케이가 났지만 그러면 이거 두 분의 캐릭터 바꿔서 연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두 분 너무 사랑합니다. 우왕. 저희도 사랑해요. 하트도 붙여주셨네. 맞아. 레디, 액션. 지민아. 아, 나 그때 잘 들어갔지. 너도 뭐 잘 들어갔어? 야, 근데 너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예뻐졌던데? 응! 나? 아, 나 여자친구 없지. 누구야? 잠깐만, 나 통화 중이잖아. 나 통화 중이고 나발이고 뭐하냐고. 너 바람 펴? 그냥 친구야. 아 친구 누구? 저번에 만나네. 아 여친 없다고 한 건 뭔데? 그럼 너랑 나랑은 뭐야? 우리는 나 사귀는 사이지 뭐긴 뭐야. 우리야. 이거 깜짝 카메라야. 우리 질투해? 질투한 거야? 방금 나 질투당한 거야? 우리 화났어? 아 장난이야 우리야.
어때? 약간 화나지? 너 화나지? 내가 내 팽개치고 간 이유를 알겠지? 아, 이게 바꿔서 해보니까 화나지? 풀리는데 조금? 아, 쉽지 않네. 아, 이제 쉽지 않다. 잘 참았네.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주세요. 저희의 인스타 아이디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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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 뜨겠죠? 감사합니다. 팔로우 해주십시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나를 싫어했던 X에게를 서로를 제외한 레드큐 출연 배우분들 중 같이 합을 맞춰보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좀 행복한 상상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시즌2에 그 은재 배우님도 되게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귀여우셔가지고. 저는 재경이 말고는 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에? 없기 때문에. 뭐야, 서로를 제외, 그 가정을 하는 마음 거지. 없어서. 나쁜 사람이네. 자, 첫 번째 재경이 질문. 재경 배우님은 애교 많고 수줍은 게 너무 매력 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성격인가요? 근데 제가 원래는 제가 메이킹을 봤는데 진짜 좀 밝고 많이 웃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평소에도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평소에 되게 진짜? 애교 많은데? 제 스스로가 느끼기엔 좀 무뚝뚝한 편이라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아닌가? 툭툭대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 촬영 현장이 너무 밝고 다들 너무 잘 대해주셔서 저도 밝게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막냉이어서 되게 그냥 끼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유리 배우님 예쁘신 부분이 어디인가요? 언니는 너 또 광대라고 하려고? 광대는 아니고 빨간 볼, 발그레한 볼과 이 좀 동글동글한 코. 아.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고마워. 넘어갈게. 우리 배우님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는 유리가 우리 배우님의 실제 성격하고 비슷한가요? 언니는 일단,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밝은 사람이에요. 밝고 에너지 있고 언니가 그래서 이 밝고 에너지 있는 성격이 우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점을 말하자면 우리는 사실 좀 무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례하다기보다 되게 엄청난 강도의 장난을 치잖아요. 강도 높은 장난을 치는데 언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언니는 누군가에게 무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리 언니의 질문 첫 번째. 결혼해주세요. 와, 첫 번째부터.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언니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만 했잖아, 언니가. 대답을 해드려. 결혼은 이제 결혼은 한번 현실이야? 찾아와 보시죠. 앞에서 말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질문은 오늘 재경 배우님 예쁘신 부분이 어디인가요? 재경이 얼굴. 나 진짜 얼굴, 눈, 아, 코, 진짜. 입. 아, 눈물 나. 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 질문은 유리님이 느끼신 강희재의 매력과 이재경의 매력 알려주세요. 둘 다 얼굴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얼굴이요. 재경님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재와 재경 배우님의 성격이 비슷한가요? 저는 재경이 의외로 우리 역할이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애교 되게 많고 말랑말랑하고 진짜 딱 그 02년생의 진짜 애기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약간 차가운 인상이라고 했잖아. 네. 아, 근데 전혀. 오히려 우리 역할도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 재경이. 그냥 잠만 자. 우리 버전 보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이거. 그냥 잠만 자? 아, 소리 매워.
이제 배랑 눈 마주칠 때도 그렇고 아 배 식탁에 밀쳐져서 초밀착 상태로 눈 마주칠 때도 그렇고 배우님 동공 연기에 감탄 또 감탄했는데 혹시 동공에도 자아가 있으신가요? 오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또 약간 눈으로 이렇게 하는 연기를 조금 많이 신경 쓰는 스타일인데 또 그러니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부산 사투리가 특기라고 하시던데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대사 부산 사투리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부산 아 그거 있다. 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전화할 때 잠깐만을 뭐 아 잠만? 내 통화 중이다 이거. 이런 거? 약간 좀 구수해져. 오 엄청 구수해지는데? 근데 이게 조금 근데 또 화낼 때 부산은 또 억양이 세지기 때문에 돌았나? 약간 이런 거? 조금 무서워졌겠지 우리가? 어 무서운데? 첫 키스 씬은 연아 아기에게 뺏긴 소감은? 난 좋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했고 오히려 재경이어서 너무 좋았어. 진심이야 이거. 저도요. 저희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진짜 Q&A를 받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생기게 돼서 너무 좋고 더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니까 앞으로의 활동들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 나를 싫어했던 X에게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에피소드 다 끝났지만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해주시면 마음속 한 공간에서 이제 우리를 잊지 않고 네, 한 번씩만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싫어했던 X에게에서 이재 역할을 맡은 이재경 우리 역할을 맡은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